아까 또 그 쇼케이스 한 거 봤나요? 안 봤나요? 봤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를 사실은 진짜로 하프 앨범이 코스모스였잖아요. 앨범 제목에서 코스모스를 그대로 할까? 아니면 다른 뭔가를 찾을까 하다가 이렇게 앨범을 쭉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그 To Die For라는 아주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담은 앨범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해봤고 나쁘지 않죠? 아, 그, 맞아요. 미리 말하지만 사진 같은 거 그냥 마음껏 찍으세요. 네. 동영상 찍고 싶으면 동영상 찍고, 네. 뭐, 핸드폰이든 저 커다란 카메라든, 네. 마음껏 찍으세요. 네, 아, 제가 지금 28. 조금 있으면 28일 뒤면 26. 20대 중반이죠. 네. 네, 중반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옛날부터 청춘에 대해서 좀 되게 긴밀하고 아주 딥하고 굉장히 풀어 헤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참고로 약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인데, 두 번째 앨범을 준비하면서, 약간 요거를 시리즈로 가야겠다. 뭔 느낌인지 아세요? 모르겠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약간 3부작 느낌이죠. 그러니까 1집은 어쨌든 청춘의 그 파란 시기, 뭔가 외롭고 우울한 시기를 담고, 2집은 뭔가 청춘의 뜨거운 열기와 열정과 가장 치열한 시기를 담고, 3집은 뭐 오늘 2집이 나왔지만, 3집은 그냥 그 마무리를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네. 그 아마 약간 연결성에 대해서 좀 같이 참고해서 들으면은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답. 감사해요. 아, 근데 제가 한번 느꼈어요. 내가 말을 끝마쳤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아, 진짜로 제가 약간 말하는 말투나 약간 그 말하는 흐름이, 어? 대화가 끝난 건가? 지금 얘 말 다 한 건가? 약간 이거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대답 안 한 거였어요? 아무튼. 외모에 빠져서 그래. 에, 뭐라고요? 아, 외모에 빠져서. 외모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 아닌데요. 한국말로 너의 외모에 빠져서 그래라고 또박또박 완전 그냥 한국인. 네,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 넘겨주세요. 네, 아, 네, 뭐 대본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아, 그리고 이번에 타이틀곡 두 곡이죠. 저는 원래 두 곡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어쨌든 집중도가 분산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자택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다 타이틀곡을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겁도 없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쉬워요. 들으면 알겠지만 후렴 멜로디가 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한 거죠. 진짜 제발 기억해라 이 멜로디, 제발 기억해라. 원래는 그렇게 6번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도 만들고 나서 좀 노래를 들어보니까 꽤 그래도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멜로디인 것 같아서 계속 후렴을 좀 돌림 노래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를 했고, 다이폴럭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마지막에 만든 노래거든요. 다이폴럭이 마지막에 만든 노래고 겁도 없이가 제일 처음 만든 노래예요. 근데 마지막 노래가 Die for Love인데 이제 8곡을 만든 상태겠죠? Die for Love을 만들기 전에는 8곡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친구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앨범을 좀 들어보면 다양한 장르가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구난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을 좀 잡아줄 친구가 필요해서
Die for Love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을 했죠.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뒤에도 계시죠?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뭔가 다양한 이야기를 최대한 담고 다양한 장르도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동안 뭔가 앨범에 대해서든 저의 사적인 이야기든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궁금한 거가 있으면은 좀 답변을 해드릴까 해서 네 대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이게 그 아이디 분들이 이제 적은 건가요? 맞죠? 노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각 곡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게 된 걸까요? 뭐가 독특하죠? 아, 개 같은 인생? 하, 그걸 왜 그렇게 했대? 아, 구름은을 좀 들어보면은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순수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